자, 서약 질문입니다. 첫 번째, 최진희 어린이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최진희 어린이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은 어린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네. 오빠 잘하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목사님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평생토록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으로 오늘 최진희에게 세례받는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최진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최진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최진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 최진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이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태국 커플리징 교회 어린이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